반갑습니다. 먼저 구독자분들에게 사과부터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목소리가 추가되기 전에 영상을 올렸을 때 시간 내서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에게 사과부터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벤치부터 추가될 오버워치를 급하게 한번 테스트해봤습니다. 게임 내의 옵션은 모두 울트라이고 렌더링은 150%로 설정하였습니다. 100%로 하면 프레임이 300이 넘어가버리기 때문에 측정하는 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버워치에는 저지원 모드가 어떤 것이 더 좋을지 테스트해봤습니다. 벤치란 건 할 때마다 항상 수치가 완벽하게 똑같을 수는 없기 때문에 3번씩 테스트를 했습니다. 오차 범위를 생각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울트라 모드에서 441 버전이 좀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제가 늘 권장드리고 있는 저지원 모드의 켜기 모드입니다. 켜기 모드 역시 변동폭이 큰 66 버전보다 41 버전이 더 좋아 보입니다. 역시 이번 44166 버전은 41 버전보다 뭔가 좀 불안하죠. 원래대로라면 울트라가 켜기보다 프레임이 더 낮게 나와야 되는데 괴기하게도 울트라가 좀 더 높게 나왔습니다. 요즘 온라인 FPS 대전 게임들은 엔비디아가 울트라로 권장하고 있는 성향입니다. 그런 게임들은 엔비디아가 권장하고 있는 60에서 100 프레임 사이에 울트라를 쓰는 게 최적이라는 말을 무시하고 더 높은 프레임이 나와도 실험을 해볼 가치는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성은 각오하고 하시 됩니다. 두 버전에서 안정성으로 봐서는 44141 버전을 권해드리고 저지원 모드는 역시나 켜기로 쓰시길 권해드리지만 한번 실험해보실 하드코어 분들은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사양에서 빠른 대전을 돌렸을 때 프레임이 얼마 나오는지 영상을 보시면서 끝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It is remarkable to find the back in such good opening. Who is responsible for your opening? Double, triple, quadruple, check your map. Let's get you back out there. Damage boost engaged. The advantage is mine.